혹시 더 깊은 곳에 들어가 숨어 있지는 않을까. 좀 더 깊숙이 카메라를 넣어 살펴봤지만 고양이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과연 이 속에서 뭐가 살 수 있기는 한 것일까? 이쪽 저쪽 다 둘러봐도 안 보여요. 이제는 회의감마저 밀려오고 있는데. 찾으려면 여러 군데 뚫어봐야 될 것 같은데. 끝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는 구조팀. 하지만 아무리 깊숙이 카메라를 넣어봐도 벽 속에 대한 궁금증은 전혀 풀리지 않는 상황. 이제 그만 포기하고 철수해야 하는 게 아닐까 깊은 고민에 빠져 들어갈 무렵. 먼지 같은 하고 털 맞죠? 카메라에 묻어나온 이 털. 이 털이 벽 속에 산다는 녀석의 정체를 밝혀줄 단서가 될 수 있을까? 일단은 현미경상에서 한번 보고요. 촉감 만져봐서 어떤 털인지 추정해볼게요. 과연 고양이의 털이 맞을까? 전자현미경을 통해 확인해보는데. 이 털을 보시면 이렇게 갈라진 대나무처럼 이렇게 결들이 보이죠. 의문의 털, 그 정확한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고양이와 개 그리고 머리카락까지 동원 분석이 진행됐는데. 그리고 동시에 벽 속 녀석의 모습을 포착하기 위한 제작진의 추적도 계속되고 있었다. 뭐가 됐든 벽 속 의문의 녀석의 실체가 드러나는 건 이제 시간 문제인 것 같은데. 관찰 사흘째. 드디어 뭔가 나오기 시작했다. 없어요. 제작진이 넣어뒀던 통조림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 만약을 대비해 캔 바로 옆에 관찰 카메라를 설치해놓은 제작진. 과연 벽장 속 미스터리의 실체가 밝혀질 것인가? 어, 나왔다. 나왔어? 나왔다. 뭐야? 고요한 벽 속, 그리고 그대로 그 자리에 있을 것만 같던 통조림. 그런데 바로 그때! 캔을 향해 힘있게 내딛는 저 발. 정신없이 핥아먹는 모습. 언뜻 봐서 고양이가 맞는 것 같은데. 좀 더 오래, 더 자세히 관찰해보고 싶었지만 얄밉게도 캔을 끌고 카메라 밖으로 빠져나가버린 녀석. 언뜻언뜻 다리만 보이는데. 그러나 그마저도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한편 분석을 의뢰했던 털의 실체가 밝혀졌다. 과연 벽 속에서 나온 털의 실체는 무엇일까? 네, 고양이 털한테 특징적으로 있는 약간 대나무 결라는 어떤 그런 어떤 형태를 갖다가 갖고 오신 털이 띄고 있거든요. 털만으로 봤을 때는 고양이 털일 가능성이 크고요. 고양이 털이 맞다는 전문가의 판단. 어서 녀석을 구조해야 한다. 벽 안에 내시경 카메라를 고정시켜 놓은 뒤 고양이의 이동 경로를 파악해 보려는 제작진. 내렸어. 녀석이 같은 자리에 다시 나타났다. 그리고는 주변을 경계하듯 두리번거리기를 반복하는데. 곧 벽 쪽에 있는 먹이를 먹기 위해 힘들게 발을 내딛는 녀석. 그리고는 물구나무를 선 채 힘겹게 핥아먹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녀석에게 나름대로의 살아가는 방법 중 하나일까. 그런데 대체 녀석은 왜 2년 동안 이 깜깜하고 답답한 벽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만 했던 것일까? 여기저기 문의도 해보고 알아보고 쫓아다녀보기도 했지만 많이 난감해하는. 이런 식으로 2년 동안 벽 속에서 갇혀 살았다면 건강이 걱정되는 상황. 한시라도 빨리 녀석을 세상 밖으로 꺼내야 한다. 먹이 활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고 받아먹었던 어떤 학습 습관이 있기 때문에 구조틀에 좀 들어오지 않을까. 일단 포획틀에 검정 종이를 붙여 녀석이 먹이를 먹으러 오게끔 유인해보기로 했다. 그리고 녀석이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구멍을 중심으로 벽면을 뚫는 작업이 이어졌는데. 공개된 내부엔 아저씨가 넣어준 2년 동안의 근접가도 같은 밥그릇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보통 제가 한 번에 줄 때 그 그릇 두 개인데 이제 이게 500ml짜리 딱 물그릇이 있거든요. 500ml 물하고 딱 맞게 이제 사료하고.